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착륙에 실패한 뒤 재이륙하는 절차에서 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MBC가 국토부의 대책안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 대책대로 하더라도 유도로에서 항공기가 충돌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밑돌을 빼서 윗돌 갠다는 말처럼 고치고 또 고쳐봐야 김해공항의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 착륙 화면입니다. 활주로 끝단에 그려진 건널목 모양의 마크. 착륙 시작 지점을 날리는 시단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 이 활주로의 시단을 200m 앞으로 밀도록 돼 있습니다. V자형 활주로의 양쪽을 잇는 유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활주로 길이가 짧아지고 착륙 지점은 정면의 산악 지형과 가까워집니다. 착륙 실패 뒤 재이륙 과정에서 비행기가 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결국 이 산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시단을 앞으로 밀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단을 이동하지 않으면 유도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생깁니다. 유도로를 지나가는 항공기 때문에 착륙 항공기의 안전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두 항공기 간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수정한 대책안. 이번에는 유도로를 V자형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대한항공 테크센터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무려 5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사업비를 15% 이상 초과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증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최종 결론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김해공항의 취약한 안전성 문제는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활주로 방향을 조정한 새로운 가덕 신공항 안을 내놓는 등 김해 신공항 대체 입지로 가덕 신공항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올해 안에 김해 신공항 검증과 함께 대체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 발표는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 뒤 총리실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결론 났을 경우 그때 대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게 현재 예측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이 일정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체 입지 선정까지 올해 안에 결정돼야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2023년에 착공해 엑스포 2년 전인 2028년 개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규모의 월드 엑스포가 사실상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덕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적어도 2028년에는 개항을 해서 1년 정도 시범 운영하고 2030년도에 해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을 최대한 빨리 대체 입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일단 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불가론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 동서방향 활주로를 20도 튼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7조 5천억 원 정도로 김해 신공항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안전과 소음 문제도 해결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경남 울산과 이런 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속에서 부산의 해수욕장 7곳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예전엔 피서객 모으기에 초점을 맞췄던 해수욕장의 풍경, 올해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잠시 식혀봅니다.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시내 7곳 해수욕장이 드디어 정식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장식은 취소됐지만 해수욕장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서객들에겐 위안입니다. 아무래도 좀 집에만 있다가 바닷가 와서 좀 시원한 뭐 날씨도 좋고 해서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올해 해수욕장 풍경은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뒤덮었던 4,200개 파라솔은 1,800개 정도로 대폭 줄었고 2m씩 간격도 뛰어났습니다. 파라솔마다 이렇게 개별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용자 이력을 관리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쉽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서용품을 빌릴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하고 방문객 명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해오던 야간 개장도 하지 않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홍보하는 펭수 조형물이 설치됐고 개장식 대신 거리 두기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코로나 예방과 방역 계획을 세워서 코로나19 우려 속에 개장한 해수욕장의 풍경은 피서객 끌어모으기보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스닥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라이징 스타에 부울경 기업이 4년째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기업 35개사를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했는데요. 부산은 2011년과 이듬해 4곳, 2016년까지 한 곳이 선정된 뒤에 2017년부터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울경 산업계 성장 시기가 과거에 멈춰있다는 지적인데요. 올해 전국 66개 기업이 라이징 스타에 지원했지만 부산 기업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부산 해상특송장 20일 업무 개시라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용당세관 신청사에 설치될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오는 20일부터 운영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특송장이 열리면 물량이 매달 4만 건으로 최소 2배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들어올 화물은 2022년 78만 건으로 경제 파급 효과는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16개 구군 가운데 일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인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경사진 고심을 알리는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지자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운전자들이 고인목 사용 사실을 모르는 등 불편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선함이 감돌았던 어제보다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한낮에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부산은 한낮에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더위 불쾌감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 곳곳에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부산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9도, 양산은 1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6도, 양산 28도, 창원과 남해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리며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워낙 30여 명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차 검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는데 여름철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 다니는 원생 3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6일부터입니다. 만 1살에서 4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한 겁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에서 발견 나온 건 없거든요. 네. 네, 아이들 변해서 나온 거고 주말에 있었던 거고 주말에 저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음식에서 지금 조사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존식품 등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 중인데 1차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인지 이제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검체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환경검체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이제 인체 검사 결과하고 이제 일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보고.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식중독과 햄버거병이 발병한 데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년 전 채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 또다시 같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서류와 관련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년 전 부정 채용으로 곤혹을 치른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 또다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수시 채용한 인원 중 부산 항만공사 간부 자녀와 센터 측 지인 등 5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 5월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점수표와 채용 담당자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부산항 시설관리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항 시설관리센터는 내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부정 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센터 측은 부산 항만공사 직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실은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했으며 나머지 4명도 센터 측 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센터와 부산 항만공사의 전현직 고위 간부 7명이 무자격자 자녀 등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킨 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6명을 불법 채용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필기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로 부산 지역 수출 기업들, 특히 중소업체들은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택트, 화상 상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려는 단체 수출 상담회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문현 금융단지 내 한 호텔입니다. 모니터 속 중국 바이어들에게 자사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들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담당입니다. 40년 동안 김을 만들어 온 이 식품업체도 상담회를 통해 중국 칭다오 등 지역에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중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저희가 기존에 상해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 물량이 줄어든 와중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칭다오라든지 장춘지방 쪽에 새로운 바이어를 찾고자 해서 그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수출입 화상 상담회에는 칭다오, 장춘 소재 중국 바이어와 부산 수출 기업 등 모두 80여 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어려운 데다 새로운 거래선 발굴이 쉽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상담회를 주관한 부산경제진흥원 측은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 대형 온라인몰, 아세안 지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진행 중입니다. 한류로 인해서 아세안 지역의 한국 기업, 특히 부산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진출하기 위해서 화상 상담회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수출 상담회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전시 공연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크기가 다른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균형을 맞추고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진짜 풍선인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김홍석 작가의 개인전, 작은 사람들 전시회입니다. 바람을 넣어 부풀어진 풍선들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은 훅 하고 바람을 불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사실감이 넘쳐납니다. 일상적 오브제와 예술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은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재료의 정치성 그리고 해석의 모호함이 갖는 가능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풍선 시리즈와 함께 작가가 캔버스 위에 그린 6점의 평면 작품, 인간질서 시리즈와 함께 사회, 정치, 문화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작가 특유의 시각과 해석을 담은 드로잉 작품들이 함께 소개돼 조형과 회화,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시도를 하는 작가의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병 한가운데 뿌리를 내린 선인장, 그리고 병 주변에 맺힌 싱그러운 물방울들, 한참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까지는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정원에 피어있는 소국, 그런데 곳곳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창밖에 있는 꽃들을 유리창을 통해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방울과 꽃, 선인장 등 어떤 주제든 마치 사진처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김인지 작가의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관람객들이 초근접 묘사의 매력에 한껏 빠져들게 합니다. 이번 뜨거운 여름에 맞춰 병 안에 든 선인장이라는 재미있는 소재와 청렴함과 여운을 남기는 다양한 작품들로 생생한 표현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시회에서는 또 알루미늄 와이어라는 특수한 소재로 코뿔소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표현한 김창일 작가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남구 문현동의 도시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1살 A씨와 택시 운전자,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에 만취 상태로 1.5km 정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음주나 약물 등으로 도로에 누워있다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차에 치여 숨진 스텔스 보행자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24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월별로 보면 4월에서 9월까지 19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고, 시간대별로는 밤 8시에서 10시 사이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사망자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밤 시간대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조도가 낮은 곳에 조명 밝기를 조정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 수천 대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 2,381대 접속해 4,800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창원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2대6으로 졌습니다. 롯데는 1회 말 NC에 선취점을 내준 뒤 2회 정훈의 솔로포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7회 말까지 2대4로 끌려갔고 이후 NC에 추가로 2점을 허용하며 승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에선 7회 말 롯데 선발 장원삼이 선두타자 박성민에게 볼넷을 허용하자 노병호 투수코치가 동일 투수, 동일 타자 타석에서 두 차례 마운드에 방문하면서 허문의 롯데 감독이 올 시즌 처음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상규명추진위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사건 진상규명 이후 후속 대책 등도 논의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불황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화물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검색을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배 승선에 검사하던 기존 수산물 검사를 비대면 원격 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품원은 그동안 선박에 직접 탑승해 항해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어창 어획물을 육안으로 확인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류 사본을 선사나 대리점에서 제출하고 어획물 확인은 선원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언택트 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여름휴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관광공사가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는 구덕 야영장, 다대포 해수욕장, 대저생태공원, 안데르센 동화마을 등으로 이들 지역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들기도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언택트 관광지 10곳 선정을 기념해 다대포 해수욕장 1일 서핑 강습권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흐리고 선선함이 감돌았던 어제보다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한낮에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부산은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더위 불쾌감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부산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리며 후덥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